자, 동아일보가 이렇게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완전히 각을 세우고 밀어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서 윤석열 정권과 감사원이 헛질을한 것,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판 결과를 놓고 윤석열 김건희 정권과 검사들이 헛질을한 것을 양쪽을 다 때리는 사설을 썼습니다. 중앙일보는 매우 애매모호하죠. 애매모호합니다. 애매모호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명백한 현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씁니다. 하, 중앙일보는 왜 이렇게 제목을 다는지 몰라. 이게 중앙일보 사설의 제목이에요. 중앙일보 사설의 제목을 읽다 보면은요, 탈법과 부패가 드러난 대통령실 이전, 용산의 자성이 필요하다. 자, 중앙일보의 사설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보면은 중앙일보가 용산 윤석열 정권하고 각을 세우고 권력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까? 천만에요. 이거는 비판하는 칼럼이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실 이전에 탈법과 부패가 있다는 것은 앞에는 팩트잖아요.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탈법과 부패가 드러난 대통령실 이전. 이게 팩트지 않습니까? 탈법과 부패는 뭘 해야 됩니까? 두 번째 문장을, 그거를 대꾸를 받으려면은 1번 중앙일보식으로 용산에 자성이 필요하다. 그게 1번이 돼야 됩니까? 탈법하고 부패를 저질렀는데 반성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신문 칼럼이 되면은 이거는 용산 대통령실한테 면죄부를 주는 거죠. 탈법과 부패가 드러난 대통령실 이전, 검찰은, 경찰은 왜 수사에 돌입하지 않나? 이렇게 써야죠. 예? 수사기관은 왜 용산 대통령실의 불법 탈법 이전에 대해서 수사를 돌입하지 않나? 이렇게 쓰는 것이 언론이지 않습니까?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왜 스스로 반성하지 않는데, 어머머머머 미워. 윤석열 대통령 미워. 건희 언니 미워. 왜 반성 안 해? 반성이라도 해.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고 처벌을 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들이 불법과 부패, 탈법과 불패, 탈법 부패 드러났다고 해놔놓고 자성하라니. 아니, 음주운전 했는 놈한테 자성하라는 게 말이나 되겠으며, 주가 조작 범죄를 저지른 놈한테 자성하라는 게 되겠으며, 뇌물을 받아 처먹은 공무원이나 고위공직자에게 자성하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감옥 가서 벌 받아라. 죗값을 치러라. 이게 언론이 해야 될 말인데, 중앙일보의 사설 제목이 용산에 자성이 필요하대. 뭔 자성이야. 진짜. 아이고. 한심합니다. 한심해. 중앙일보입니다. 이게 중앙일보. 중앙일보의 이 칼럼의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중앙일보 이 사설의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끝나요. 대자 대비 중앙일보의 모든 공직기강의 귀감이 되어야 할 곳은 바로 대통령실이다. 이걸로 끝납니다. 즉, 공직기강, 불법과 뇌물과 부패하지 말라. 공직기강 똑바로 세우는 귀감은 대통령실이 되어야 된다. 이걸로 끝나요. 야, 이거 뭐 공자님 말씀도 아니고 이 칼럼으로 이렇게 끝나는데 이걸로 끝나는 걸 내가 읽고서 포복절도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중앙일보 이 홈페이지 안에 이 회원 등록을 하고 댓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중앙일보든 조선일보든
회원 등록하고 쓰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댓글이요. 중앙일보 사이트 안에 댓글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첫 번째 댓글, 막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이 사설을 읽고, 이게 댓글입니다. 윤석열, 김건희가 대한민국 부정부패 권력형 범죄의 수괴다. 조중동이 언제까지 윤석열을 보호하는지 두고 보자. 그대로 직격을 하고요. 또 두 번째, 그냥 청와대에 있으면 될 것을 이전했으면 정치를 잘 좀 하지. 지지율은 바닥을 기고 국가 예산만 낭비한 꼴이 돼가는 것 같네. 종북 문어병에 질려서 지지했던 자유 우파들이 윤석열의 오만 불통 정치에 대실망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는 우리가 싫어하긴 하지만 우리 자유 우파 시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오만 불통 정치에 대해서 우리는 대실망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완전히 그냥 꼭지가 돌았어. 또 댓글. 대통령실이 왜 부패가 횡행하는지 그 이유를 누구나 알고 있다는 게 문제다. 누구나 대통령실 부패의 원인이 뭔지, 원흉이 누구인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지. 두고두고 전국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고 국민만 불쌍하다. 대통령실의 부패 원인이 뭐고 원흉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자유 우파 지지자들, 중앙일보 구독자들도 다 알고 있는데 윤석열 혼자만 가리고 있다. 김건희만 가리고 있다. 한탄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국민만 불쌍하다. 그러니까 독자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중앙일보예요. 독자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중앙일보입니다. 부끄럽다, 부끄러워. 그래 놓고 강주환이라는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탄핵이 제일 쉬운 나라라는 칼럼, 김영 칼럼을 쓰면서 탄핵, 장관 탄핵, 검사 탄핵, 그거 남발하고 있는 민주당, 혁신당 등 야권 진영도 한심하다. 또 양비론 또 칼럼을 또 실었어. 양비론 칼럼을 또 실었어. 아. 진정으로 탄핵이 이렇게 야권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시도되고 있는 이 상황이 원인이 뭔지, 다음에 근본적 해법이 누구에게 있는지,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처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언론이 길을 제시하지 않고 드러난 현상, 탄핵을 야당이 너무 남발하고 있고 헌법상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 탄핵 제도가 희화화되고 있는 이 현실을 개탄한다. 어우, 부끄러워. 근데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나라의 3대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조선일보가 뒷걸음질 치고 중앙일보가 헤벨레하고 동아일보가 뻔치를 날리고 있는데요. 오늘 칼럼 중에서 재미난 칼럼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 기자 산업부에서 경제 파트에 기업 취재를 하는 산업부 기자인 곽도영 기자라는 동아일보 기자가 이런 칼럼을 실었는데요. 저는 오늘 칼럼들 중에서 제일 의미심장한 칼럼이었다고 봅니다. 곽도영 동아일보 산업부 기자가 용산과 총수들의 원팀, 진짜 팀이 맞나? 라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이거는 매우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19일에 있지 않습니까? 추석 끝나자마자 9월 19일에 대통령 전용기 편으로 윤석열과 김건희가 체코를 향해서 날아갑니다. 3박 4일의 일정으로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서 원전 수주 본계약 체결을 위해서 날아갑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뭐 이러면서. 그런데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만 가면 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재계 총수들을 또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재계 총수들을 또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재벌 회장님들이 얼마나 바쁜 분들인데 연휴가 끝나자마자 이재용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LG 회장까지는 못 올랐죠. 부회장인가? 그렇죠. 이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길에 경제사절단으로 함께 떠난다. 4월 총선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용산과 재계의 원팀 해외 여정이 재개되는 셈이다. 이게 신문사다운 태도예요. 보수 언론이 가장 중시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행정부의 권력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재계잖아요. 기업인들입니다. 재벌입니다. 이 재벌들의 이익을 제일 많이 침해한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거든요. 특히나 윤석열 정권이 제일 침해를 많이 한 사람의 인권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들 재벌 회장단들은 윤석열한테 완전 멱살 잡혀가지고요. 윤석열한테 끄실려가지고 전 세계를 너무 많이 돌았어. 윤석열한테 너무 많이 돌았어. 네. 자, 재계 사정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대한상의 회장 자격으로 참가해야 되는 최태원 SK 회장은 SK 회장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총수들 모두 처음엔 참가를 주저했다. 즉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 5단체장 중에 한 사람이니까 SK 회장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대통령하고 가는 거니까 뭐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나머지 삼성, LG 이런 데는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자, 실제 내용을 이렇게 달아놓았습니다. 삼성전자나 LG전자는 체코에 공장도 없고 단지 판매 지점만 있다. 체코라고 하는 시장이 유럽에서 삼성과 LG에게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0.1%도 안 되겠죠. 유럽에 얼마나 큰 시장이 있는데 체코라는 나라는 경제력도 약하고 동구권에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LG전자는 시장으로서의 체코는 의미가 없는 시장이에요. 의미가 없는 시장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이가
병풍을 세우기 위해서 삼성 회장, LG 회장, SK 회장, 현대자동차 회장님까지 총동원해서 간다는 거지.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재벌들이 못 움직이니까 대한상의, 그리고 참여할 기업들도, 중소, 중견 기업들도 체코에 가는 거는 부담이 되잖아요. 국가에서 비용을 대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비용을 내고 가야 됩니다. 비행기 값 물으셨는데요. 비행기 값 자기가 내고 가야 돼요. 총수들의 참여가 최초의 저조하자 대한상공회의소는 모집 기간을 늘려가지고 결국 기업들은 출국 3주 전까지 삼성은 가는가, 삼성전자는 회장은 가는가, 현대차 회장은 가는가 눈치 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 실상을 아주 재미있게. 심지어 어떤 재계 기업 관계자는 불참 의사를 이미 밝혔는데도 용산에서 연락이 와서 일정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성에서 4대 그룹 총수님께서는 반드시 참석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왔다. 즉, 우리나라의 4대 그룹이 SK 회장은 대한상위 회장으로서 뭐 가는 것이 기정사실이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회장인 이재용과 다음에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 다음에 LG 그룹의 LG전자의 구광모 대표이사, 이세 명이 있고 최태원 회장까지 하면 4대 그룹이지 않습니까? 이세명 중에 재벌 회장 세명 중에 다 가기 싫은 거야. 왜? 삼성전자도 LG전자도 다음에 현대차 회장도 이게 가기가 싫은 거야. 체코에 뭐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큰 것도 아니고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세우는데 이 3대 그룹하고는 별로 연관도 없어. 그 관계 있는 데는 두산중공업이라든지 뭐 이런 데만 관계가 있잖아요. 이러니까 가기가 싫었는데 용산에서 4대 재벌 회장님은 다 참석하시랍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체코로 가는 일정은 이미 나와 있는 일정도 아니고, 그래서 두세 달 일정을 이미 재벌 회장들이 다 글로벌 일정을 짜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갑자기 체코 일정이 얼마 전에 결정됐고, 그 결정되고 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재벌 회장들 쪼아대고 있는 거니까, 재벌 회장들 지금 진짜 죽을 맛인 거지. 아니, 윤석열 체제에서 얼마나 재벌 회장들이 불려다녔어요. 재벌 총수들은 윤 대통령의 숱한 해외 순방 일정에 끌려다녔고, 연말에는 부산 엑스포 참패 위로 행사에 가서 부산의 시장에 가서 유명한 떡볶이 먹방 했죠. 문제는 뭐냐면은 엑스포 표결이 이루어지는 파리에서 엑스포 총회 현장에 표결 직전 날인가 그 전전 날인가에는 우리 한식당, 최고급 한식당에, 파리 현지에 있는 최고급 한식당에 윤석열이가 술 먹고 싶으면 지하고 지 참모들하고만 술 먹으면 되는데 술도 제대로 마실 줄도 모르는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 구광모 회장 다 불러가지고 술 폭탄주 먹여가지고 그 중에 재벌 회장 한 명인가 두 명인가는 완전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할렐레 하고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참, 미친다, 미쳐. 완전히 지금 돌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 동아일보 산업부 젊은 여자 기자 아주 날카로운 칼럼을 썼어요. 팀에 대해서 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같은 일에 종사하는 한 동아리의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2년간 통렬해. 이게 기자들의 비판 정신이에요. 지난 2년간 용산과 총수들이 보여준 원팀은 과연 이 정의에 들어맞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안 들어맞는다 이거지. 용산은 일방적으로 일진 엄석대 역할을 했는 거고, 대한민국의 4대 재벌 총수들, 10대 재벌, 20대 재벌, 대기업 총수들은 윤석열이라는 일진 엄석대에게 끌려 다니면서 옆에 병풍 역할이나 해주는 자들이었다는 뜻이죠. 전두환과 박정희, 노태우가 불법 정치자금 모금으로 재벌 회장들을 괴롭혔는데, 윤석열 정권 시절에는 불법 정치자금을 땡겨가는 일은 박근혜 정권 시절에 K스포츠 재단, 미르 재단을 통해서 수백억, 수백억씩 땡겨갔었잖아요. 그걸로도 결국은 최순실도 박근혜도 아웃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는 아직까지 삼성과 LG와 뭐 SK와 현대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뇌물로 받았다는 이야기는 2년 3개월 동안 나오지 않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대통령이 우리가 민관군 이렇게 쓰잖아요. 민관정 이렇게 씁니다. 기업인들이 얼마나 바쁘고 재벌 기업인들이 더더욱 바쁜데 대통령 빛나는 자리에 재벌 회장들 전부 다 거실고 데려다니면서 병풍 역할만 특히 이번 체코 여행은 체코 방문이라고 하는 거는 4대 재벌하고는 정말 아무 일도 관계가 없는 일인데 야 두산에 박 회장 일가나 열심히 데리고 다녀 참 한심한 일입니다. 저는 다른 모든 사설과 칼럼이 윤석열 정권을 뼈를 때리는 여러 칼럼들이 있었지만 동아일보 산업부 젊은 여자 기자의 이 칼럼, 용산과 우리나라의 대기업 총수들이 원팀이 맞나? 이 칼럼이 윤석열 정권의 분기점을 형성해 줬다고 봅니다. 분기점을. 지금껏 대기업이 용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공식화된 적이 없는데 사실상 이 칼럼을 통해서 사실상 공식화되었다. 사실상 공식화되었다. 2016년 박근혜 탄핵 전야에 K스포츠 재단, 미르 재단, 여기에 우리나라의 30대 재벌 기업이 수백억 원씩의 돈을 강제로 뜯겼던 사건이 전면적으로 쟁점화되면서 최순실의 정체가 드러나고 박근혜가 코너로 몰리고 곧이어 태블릿 PC가 터지는 그 프로세스에 바로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은 돈을 불법으로 뜯어낸 일로 일을 전개했는 그 양상이 언론을 통해서 비판되었지만 그걸 처음 보도했던 매체가 어딘 줄 아십니까? 한국경제신문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탄핵에 한국경제신문도요, 나름 지분이 있어요. 뭐냐? K스포츠재단하고 미르재단의 재벌 기업들이 돈 수백억 원씩 뜯겼다. 예? 징발당했다. 사실상 정치자금으로 징발당했다는 첫 보도를 한
매체가 어디냐 하면은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오늘 이 동아일보의 이 젊은 여자 기자, 산업부 기업 출입하는 여자 기자가 재벌 회장단들의 최측근들과 긴밀히 교감한 가운데서 이번 9월 19일 체코 방문에 대한상의 회장인 SK 회장을 제외한 3대 재벌 회장은 가서는 안 될 자리고 갈 필요도 없는 자리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이 강압을 해서 재벌 회장들을 동네 꼬마 부리듯이 일진 엄석대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그 정도 강도로 지금 윤석열 정권을 때리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탄핵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가면요, 음성적으로 진행되었던, 물밑에서 진행되었던, 우리가 지금 현재 여론화가 되지 않았던 사건들, 여론화되지 않은 숨어있던 것들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오게 돼 있어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메인 이슈가 되기에는 윤석열 정권도 기업들도 조심하고 있죠. 박근혜 정권 시절에 삼성의 최순실 딸 말 사건, 다음에 K스포츠 재단, 미르 재단의 재단 출연금 뜯긴 거, 이런 것 등이 재벌 회장들 사이에 트라우마로 남아있고, 다음에 보수 정권에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에 함부로 처음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나중에 가면은 분명히 문제가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게 그 누군가가 돈을 뜯어갔다는 이야기는 윤석열, 김건희 탄핵이 시작되면은 그때는 터져 나올 겁니다. 터져 나올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걸로 메인 이슈가 되는 것은 지금 형태가 정치적 형태잖아요. 체코에 아무런 인연도 없고 이익도 없는 3대 재벌 삼성전자 회장님, LG 회장님, 현대차 회장님까지 왜 끌고 가느냐? 왜 끌고 가느냐? 가령 이 동아일보의 이 칼럼으로 인해서 3대 재벌 회장님 중에서 2명 정도가 수행단에서 빠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 정말 그거는 윤석열 정권이 완전한 데드덕 상태, 식물 대통령 상태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측에서는 3대 회장, 이 동아일보 칼럼까지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3대 재벌 회장들 모가지 끌고 같이 가려고 할 겁니다. 지금 이 칼럼 나오고 여론이 악화되면서 다음에 다른 언론사들도 동조를 해주고 여론이 조성되면서 아 이재용 회장 진짜 바쁜 일이 있는데 이거 끌려가서 너무 억울해. 아 현대차 정의선 회장 아 다른 비즈니스 중요한 거 있는데 이거 끌려가는 거 너무해. 그런 여론이 있어서 빠지잖아요. 그러면 용산 대통령실에 완전한 윤석열과 김건희와 그리고 윤석열이가 부통령으로 삼고 있는 정진석 비서실장의 전국 운영에서 그립감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니까 얘네들이 바로 그 재벌회장 이재용이나 정의선 같은 사람이 수행단에서 빠지는 상황이 자기 권력의 식물 대통령화를 상징해 주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끝까지 가자고 할 겁니다. 9월 19일 날 재벌 회장님들 다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그런데 진짜 재벌 회장이 가기로 했는 지금 3명의 SK 회장은 대한상임 회장이니까 당연직으로 간다고 전제를 하고 이 삼성, LG, 현대차 이 회장 중에서 한 명 또는 두 명 또는 세 명이 수행단에서 빠졌다는 뉴스가 나오면요. 여러분 중대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시그널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전상훈 TV의 현재 이 방송을 라이브로 듣고 계신 분들만 아시는 정보가 될 겁니다.
중대 사태입니다. 전상훈 TV에 전상훈이 체코 가기로 했다가 빠지는 거야. 뉴스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재용 회장이 빠졌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빠졌다. 구강모 LG전자 이 대표이사가 빠졌다. 이러면은 이거는 빅뉴스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드디어 완전히 제일 다루기 쉽고 멱살 끌고 다니기 쉬운 재벌 회장들도 이제 멱살잡이를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라는 상황으로 번진다는 겁니다. 이재용 회장